VM 2-4 복화. 어떤 거 배웠나요? 나는 할 수, 뭐뭐 할 수 있다요. 그렇죠.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? can. 그렇죠. 양념시, 그러니까 양, 세 가지 종류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세 가지 중에서 뭐? 양념시. 양념시. 그래서 난 점프할 수 있다. can. I can jump. 그렇죠. I can jump. 저 점프의 뜻은 뛰다. 응, 점프하다, 뛰다. 무슨 시예요? 뛰다, 점프하다. 그러니까 무슨 시다? 하다 시죠. 어? 혹시 이거 안 하고 다른 거? 딴 거 했어. 그럼 안 되는데. 어, 그거 지금 공부하고 한번 시험 쳐봐 그러면. 그러면 넌 점프할 수 있니?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jump? 그렇죠. Can you jump? 이렇게 하면 되겠죠. Can you jump? 오케이. 그래서 can 양념시인데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? 하다시. 하다시가 오면 된다라고 했죠. 만약에 난 점프를 못한다면 I can't jump. 그렇죠. I can't jump.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고 줄였으면 can't죠. 점프 못해.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. I can jump. 그래서 하다시가 많이 나올 거예요. 다음은 뭐야,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네? 좋아. 너는 점프할 수 있어? You can jump. 근데 왜 여기 I can jump를 써놨어? 알겠습니까? You can jump. You can jump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an 우리, jump. 그렇죠. 우린 점프할 수 있다? We can jump. We can jump. We can jump. 그래서 I, you, we 같은 것도 알아들란 말이에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난 수영할 수 있어? I can swim. 그렇죠. Can swim 어떻게 써요? S-W-I-M. Swim의 뜻은? 수영하다. 하다시죠, 마찬가지. 그럼 너는 수영할 수 있다? You can swim. You can swim. 우리는 수영할 수 있다? We can swim. We can swim. We can swim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춤출 수 있어? I can dance. 댄스 어떻게 써요? D-A-N-C-E. 이거 있는데요? 그거 연습했어? 네. 어, 마지막에 했는 게 저건데 어떡하지? 저거 할 수 있는데까지 해봐. 오케이. 댄스의 뜻은? 춤추다. 춤추다 하다시죠. 다음은 너는 춤출 수 있다? You can dance. You can dance. 넌 춤출 수 없다? You can't dance. You can't dance. 너 춤출 수 있니? Can you jump? Can you dance? Okay. 우리 춤출 수 있다? We can dance. We can dance. We can dance. 난 뭐, 난 놀 수 있다. You can 아, 너는 놀 수 있다네. 미안합니다. 예. You can play. You can play. You can play. Play의 뜻은? 놀다. 그렇죠. 하다시죠. 오케이. 그다음에 I can play. I can play. I can play. 친구가 놀자 그랬는데 나는 못 놀아. 난 놀 수가 없다. I can't play. I can't play. 우리는 놀 수 있다? We can play. 그렇죠. We can play. We can play. 되게 쉬웠죠? 다 알고 있는 녀석들이라서. 오케이.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거 만들다. Make. Make는 어떻게 써요? M-A-K-E. 그렇죠. M-A-K-E. 그럼 나는 만들 수 있다? I can make. 난 피자 만들 수 있다? I can make pizza. 그렇죠.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? You can make. Can you make pizza? Can you make pizza? 오케이. 뭐 그런 것도 있네요. 오케이. 달리다는? Run. Run. 쓰는 법? R-U-N. 그렇죠. 한 발로 뛰다? Hop. Hop. 쓰는 법? H-O-P. 그렇죠. 오케이. 되겠습니다. 다 맞았네요.